C5 중에 번호를 뽑겠습니다. C5 중에 125. 125네. 조심히 안전하게 내려오세요. 네. 우리 감독님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마지막 화면. 네, 구역부터 뽑겠습니다. 네. 다일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놀이공원에 온 느낌으로 다일 중에 한 분을 보겠습니다. 다일 중에 지금 긴장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텐데요. 그죠? 네. 그러면 가능한지 모르겠고 앞쪽 번호를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 네. 90번 있어요? 40번 이내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30번! 아무도 없어요. 20번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이내로.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만약에 뭐 30번이면 30번 내에 앉아 계시면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1. 네. 13번! 13번 맞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 자, 먼저 우리 박정환 선수가 동그라미 네. 네. 직접 동그라미 좀 해주실까요? 네. 이쪽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고 우리 이사이카로 가고 찍으실까요? 한번 보면 찍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멍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선수한테 받고 싶으세요? 김현우 선수가 여기 기다리고 있네요. 조금 서서 이쪽에 조금 전달하고 가시고 셀프 한번 찍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엠스타의 김수지 선수가 미니언즈 냉장고를 보겠습니다. 김민희 선수와 양현수 선수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구역부터 뽑아주세요. 마칠 마칠 5 자, 잠깐 본인의 번호를 좀 말씀해 보세요. 본인의 번호 몇 번이에요?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7번이시고요. 네? 3번이 옆에 가요. 4번 옆에 선생님 옆에 5번 맞으세요? 5번 3번, 4번, 5번, 6번 뒤에 10번 20번 20 아까 많이 맞췄어요. 3번, 4번, 5번, 6번, 26번 중에 하나인데요. 보이는 하나 같은데 적어서 시간 안 돼요. 몇 번이요? 3번, 4번, 5번, 6번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뽑았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25번! 26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인공 구역 뽑아주시고 13 중에
하면 번호 21번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네, 26번. 저희 스텝이 26번 자리까지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오셨나요? 와, 잘 오셨어요. 여러분.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김수진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제가 뽑겠습니다. 울산 선수의 친필 사인볼. 나오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선수에게 받으시면 돼요. C2 42 C2 42 42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42세요?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 이원. 그래요. 26을 저한테 안 주셨던 이원. 50번. 50번.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기원. 기원. 47. 기원 47. 네, 안 계세요? 그럼 D1 47에게 비밀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마치고요. 15. 15. 네, 축하드립니다. 친필 유니폼. 이거 알겠습니다. 네. 먼저 태연제. 구역으로 감사합니다. A3. 110! 110! 110! 계세요? 앉으세요. 네. 천천히 오른쪽에서 좀 편한 곳으로. 네, 시간 보겠습니다. 자, 조은 선수! 꼭 하세요. 하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과 함께 미리터미팅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전해안 때문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매일 올스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M스타 G스타 선수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핀 다 받으셨죠? 핀 다 받으셨는데 지금 이쪽 뼈 교수님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M스타, G스타 전체 이름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등은 남겨서 주시기 전에 우리 팬들만 받아봐 주시고요. 팬들한테 우리 인사를 드리고 오늘 V-All-Star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핀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인볼을 던져드릴 건데 사인볼 받으실 때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시고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면 다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그란 2022, 2023 V리그 원사에서 내일 멋진 경기로 해결합니다.